네, 돈이 보이는 종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매니저님 오늘도 리뷰할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좀 리뷰를 해볼까요? 네, 종목이 아주 많았는데 네, 10% 20%는 빼고 네. 30% 이상만 하라고 해서 세 종목 골랐습니다. 30% 이상. 그 전에 이제 실리콘 2를 최근에 한 번 더 이제 상승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재차 가져왔는데 거기서 네.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3,000원 이하에서 매수했던 게 이제 다시 최근에 다시 추천드렸는데 또 다시 41%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추천드린 가격, 이제 목표가 2차 목표가 6,000원 잡아드렸는데 이제 뭐 거의 터치를 했고 돌파를 했습니다. 2차 목표가 6,890원까지 찍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수급 상황도 괜찮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2차 추가적으로 이제 6,000원을 돌파했고 이제 그러면 한 8,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600억 근데 이제 4,000원 이상 나올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역직구 관련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인데 이제 리오프닝이랑 따로게 혼자서 이제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참호펀드가 이제 매수했다가 최근에 팔고 있고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씩 차익 하시면서 소량만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최근에 이 종목을 정말 적기에 공략하셔서 단기적인 수익률이 지금 이거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습니다. 딥노이드. 46%. 그러니까 이번에 그날 저번에 딥노이드 뭐 감탄사를 얘기를 하셔서 네. 샀어야 됐다는 그런 뭐 이렇게 아쉬운. 근데 저는 제가 사면 또 떨어지는 약간 또 시장에 반대되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안 샀습니다 저는. 요거 근데 지금 저는 네.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눌림목에서 한번 사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 이제 외국인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네. 조정을 거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수요일까지는 한번 시장에 장 조정 거칠 때 분할 매수해서 한번 이제 눌림목 매수를 노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딥노이드 이제 15,000원 목표가거든요. 그래서 12,000원 밑으로 조정으로 하면 재차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매도 이제 중간에 잘랐다가 다시 재매수하셔도 되고 아니면 15,000원까지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뷰노, 루닛 뭐 요 관련주들 지금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AI 관련 의료 영상 관련주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영상에 가까워 있고 지금 매출이 돼야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아마도 상승 흐름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은 이루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18% 급등했는데 조기준 매니저님 그거 아세요? 지난주에 이루다 알려주시고 나서 그 리파 소개해 주시고 그쵸? 제가 네. 찾아봤어요. 리파, 네. 근데 그게 흑자라고 혹시 뭔지 아세요? 흑자? 흑자. 적자 흑자 말고요. 색소. 네. 색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기미나 주근깨 이런 거 말고 우리의 뭐 피부에 이게 양성종양 성격이 있다고 네네네네. 해요. 이걸 이런 걸 제가 자세하게 왜 공부했냐면 저도 얼굴에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레이저로 했을 때 잘 안 된다고 안 하더라. 되고 다시 또 생기거든요. 근데 리팟은 그것을 좀 잘 제거 한 번에 하고 뭐 가격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또 뭐 그 다른 이제 뭐 이렇게 색소 침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한 번에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다른 주식들은 원택 제가 제일 원탑으로는 원택과 더불어 이제 클래시스? 그다음에 루트로닉 뭐 이런 주식이 강합니다. 이제 그와 덜 올랐던 하이로니까 이루다가 이제 제자 그날 동시에 추천드렸는데 이루다가 지금 현재 뭐 33% 수익이 달성했는데 지금 장중 조정이고요. 시장의 조정 거칠 때 제가 요거 말씀드렸던 가격은 목표가는 만 원입니다. 거의 이제 목표가 근처에 와 있고 한번 만 원까지 노려보시고 그 이상도 가능할 주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더 그 이상으로 한번 노려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여기 이게 아직 많이 퍼져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기계가 입고가 된 병원을 막 찾아봤어요. 여의도에 하나 있더라고요. 있습니까? 여의도? 예, 네.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루다까지 관련된 공략주 수익률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의 공략주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공략했었던 종목들 중에서 지금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 두 가지를 다시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추산 인더스트리. 어제 이제 금요일 날 공시가 나왔고 네. 사실은 네, 바카라 원전에다가 544억 수주가 나왔는데 올랐다가 빠졌어요. 근데 네. 그만큼 이제 해외 원전 수주가 나오고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다른 쪽은 원전 테마주로만 무늬만 테마 있는데 여기는 실제적으로 숫자가 찍히고 있고 연 5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도 3,300억 정도의 PER도 그렇고 저평가돼 있는 주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원자력 수력
그 다음에 친환경, 태양광까지 다 아우르고 있는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바카라 원전 수주 500억 나와 있는데, 이제 2028년 4년 동안, 이제 5년 동안에 이제 경정비 수주, 장비, 밸브부터 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SMR 관련해서 자동화 기기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원전이 40%, 화력이 40%, 신재생이 한 7%, 10% 정도 나오고 있는 적정한 포트폴리오가 아주 퍼펙트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주 관련해서도 그렇고 원전의 찐 원전주라고 보시면 돼서 이 종목을 추천드렸고요. 23,300원, 현재가 뭐 23,600원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중장기 종목으로 한 35,000원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가가 이게 3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현금도 많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나면서 공모 자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35,000원까지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2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윗꼬리가 많이 달려가지고 이거 좀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다거나 좀 윗꼬리를 왜 이렇게 많이 형성을 했는지 이유를 기사가 좀... 이제 500억이나 원전 네. 수주가 나왔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는 사람이 단타 들어왔다가 이제 기존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팔았기 때문에 네. 한번 이제 손바뀜 이렇게 한번 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바뀌듯이 순환매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윗골이 요 매물은 크게 부담되지 않아도 되는 매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수산 인더스트리 요 종목은 사실 우리 조규진 매니저님께서 항상 그 시기에 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수익을 냈던 종목이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린이들이 참 좋아하는 기업이죠. 쌈지엔터를 또 가지고 오셨어요. 이 종목은 이제는 어떻게 좀 기대해 봐도 됩니까? SAMG 엔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SAMG 근데 이제 엔터. 왜냐면 이게 이제 7월 달에 이제 플래그 테마파크가 이제 오픈을 하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래서 이제 과천에다가 이제 2,800평 규모에다가 이제 테마파크를 하는데 연 한 1,400만 명이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가봐야 되겠지만 이제 7월부터 오픈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메탈 카드봇이 이제 시청률이 3%가 6세 이하에 3%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제 네. 그런 이제 메탈 여기가 티니핑이 이제 가장 강한데 그런 이제 6세 남아의 또 카드봇도 이제 이런 누적 조회수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요게 이제 남아 여하 할 것 없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 키즈 콘텐츠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1위고요. 중국, 호주,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 시장에서도 정말 1위에서 3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D 애니메이션 제작뿐만 아니라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의 회사가 아니고 글로벌하게 아시아 회사 그다음에 넘어서 미국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이제 엔터 회사로 발돋움할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중국에서 이제 따띠 그룹과 MD 유통과 더불어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그렇고 일본의 소니 픽처스랑 MD 계약도 하고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 한국에서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SAMG 엔터를 추천드립니다. 네, SAMG 엔터 이제는 드디어 그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달에 테마파크 근데 과천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과천 그 서울랜드 그 근처 갔는데 그 근처라고 알고 저도 안 가봤어요. 뭔가 이제 공사하는 그런 느낌이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 다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건물이 아니고 이미 들어 있는 건물에다가 이제 그 안에 리모델링만 하시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7월에 오픈인데 아직도 공사하고 있으면 큰일 나죠. 그러면 그쵸. 다 이제 마무리 공사가 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 27,000 현재가에 매수를 잡아드리고요. 네. 목표가를 아예 높게 잡겠습니다. 45,000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손절가는 23,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목표주가 45,000원, 손절가 23,000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급박하게 우리 조규진 매니저님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도 여유가 남아서 이번 주에 굉장한 매크로 관련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 시장 오늘만 보더라도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보였던 코스피가 낙폭을 아쉽게도 조금 확대하고 있는데 이번 주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동안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미국 시장도 이제 테슬라발 상승세에 의해서 조정 국면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도 최근에 아침에 외국인들이 한 2천억 정도, 천억 이제 코스피, 코스닥 천억 매도하면서 네. 이제 약간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약간 관망을 하는 게 어떨까? FOMC 이제 제가 보기에는 동결인데 혹시라도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뭐
그러더라도 이제 시장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장은 횡보 구간에서 수익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대형주들은 쉬어갈 때 중소형들, 소형주들이 또 이제 급등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단기 대응해 볼 종목들 많이 찾아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보면 AI 관련 주들, 뭐 내일 정도 조동 거치면 눌림목에서 딥노이드 한탄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단기 대응도 해보시고 그 외의 종목들도 단타 그런 매매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네. 듭니다. 제가 사면 빠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수익률을 깎아먹을 텐데. 아, 이번에는 네.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래량의 모든 걸 커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소형 집단 조금 시총 상위 종목보다는 아래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요새 조기주 매니저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은 또 계속 보고 계신가요? 저는 그 윤석열 편 씨가 가듯이 TSI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그런 믹서기 관련 주도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네. 또 폐 배터리 관련해서 성인하이텍 세비캠도 지금 올라가는데 이제 리사이클 관련 주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뭐 나노신소재 뭐 그런 종목들도 올라가듯이 2차 전지에 이제 기존에 강했던 종목에서 다른 종목들 저는 엔캠도 좋게 보이고요. 그래서 전해질 관련 종목도 그렇고 그래서 교체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도 이제 기존에 강했던 양극재 쪽에서 다른 오늘 저기 그 외에도 이제 분리막 종목도 강하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잘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도체 관련한 종목은 사실 외국인이 매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발목이 잡히는 꼴이 되는데 지난주부터 반도체 주들의 지지부진이 이번 주 오늘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좀 쉬어간다면 중소형주 단에서는 또 움직임이 있어야 될 텐데 오늘이나 뭐 이번 주에 반도체 중소형주 움직임도 좀 지켜볼 만할까요? 저는 반도체 중소형 단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 100% 이상 올라간 종목이 많은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너무 강했잖아요.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쉬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저는 그 사이 이제 TEMC라든지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PCB 관련 주와 더불어 이제 후성도 그렇고 이제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그 소부장 관련 주들이 하나둘씩 튀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올라가기 전 단계에 이제 오르려고 하는 거래량 실리면서 이제 양봉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어제 챗GPT 관련해서 챗GPT 아버지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뭘 해야 되냐? 반도체를 하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의 싸움에서 지금 오늘은 2차 전지가 강하지만 또 내일은 또 반도체가 강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순환매 장세가 이번 주 내내 나오면서 지수는 횡보하면서도 종목 장세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시장 이야기와 또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차근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은 무료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무료 방송 어떻게 볼 수 있죠? 유튜브에 MBN 골드 조기준으로 찾아서 조기준 오시면 나오긴 하는데 잘 안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MBN 골드 조기준 검색하시거나 밴드에 조기준 검색하시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들어올 방 있으니까 밴드 조기준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MBN 골드 조기준 유튜브 창에 검색하시면 또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하고요. 관련된 스케줄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돈이 보이는 종목 이 시간 MBN 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